와, 14만 달. 한 달에요? 가봐요? 가봐요? 들어가봐요?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네요. 비대해서 제 스타일이에요. 아니, 아마존에 이런 제품들이? 아마존에 있는 재미있는 제품들을 함께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아마존 탐험대의 페니입니다. 아마존 셀링을 시작하고 싶은데 넌 못 팔지 고민되시는 분들 아이디어를 얻어가세요. 오늘도 아마존 전문가 정영군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군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뷰드 프로덕트라는 브랜드이고요. 여기는 물티슈로 시작한 브랜드예요. 미국에서 유명한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샤크탱크라고. 샤크탱크요? 네. 스타트업들 나와서 약간 경진대회 식으로 해서 투자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실제 투자도 해요. 마크 큐번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로 유명한가요? 돈이 많기도 유명해요. 그냥요? 네. 부럽네요. 샤크탱크 나와가지고 여기 프로덕트를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서 지분을 뭐 20몇 프로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더 유명해졌는데 여기가 이제 공략했던 거 뭐냐면은 남자들을 위한 물티슈예요. 미국이 아직 비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다들 애기용 네. 물티슈를 쓰더라. 남자들은 그런 걸 싫어할 테니까. 왜 싫어해요? 특히 미국 남자들이 연약해 보이는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공략을 잘한 것 같아요. 영상이나 패키지나 모든 걸 다 꽤 잘했어요. 뭐 이제 마케팅도 격투기 그런데도 스폰서도 하고 영상 같은 것도 보면은 코믹스럽게 잘했어요. 이것만 파나요? 이것도 있고 심지어 비제를 만들었어요. 오. 이것도 재밌어요. Are you tired of trying to clean your mess with here for the Dude Wiper 1000, the fresh specialist? How do you use it? Sit your down, do your biz, and turn on the jets. You can do with the power of the Dude Wiper 1000. Clean produce, clean your toddler, and more. Long live your Dude Wiper 1000. 완전 미국 정맛이네요. 네. 사과 씻는 건 좀 중요하겠네요. 비대에서. 근데 여기서 잘한 건 이제 라임을 되게 잘 살린 것 같아요. 계속 보게 되는데요. 네. 이것도 지금 86불인데 솔직히 뭐 이거 얼마나 원가 하겠어요. 이게 브랜드가 되니까 이제 이런 거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이트인가요? 네, 홈페이지인데. 아까 그 모델이 그냥 병맛으로 그냥 다 만들었네요. 곳곳을. 그렇죠. 확고하신. 완전 미국 감성을 잘 맞춘 것 같아요. 이런 굿즈도 파네요 이제. 모자, 뷰드. 팬티. 네. 이런 것도 참 딱 그 감성에 맞게끔. 약간 밈처럼. 네. 컨셉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Taco Tuesday. The family loves it. But it doesn't always love them back. Don't let Taco Tuesday go. 이런 얘기 많거든요. 식감 먹고 나면 화장실 간다. 자주 간다. 화장실 갔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또 한 것 같고요. 여기가 또 이제 그게 있어요. 토일렛 밤이 있는데 그 토일렛 밤은 뭐냐면 냄새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연인 사이에서 그 화장실 가는 그 행동 안에서의 그 곳곳을 잘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또 조그마한 거 만들어가지고 샤워용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바디 와이프스를 만들었는데 뭐 캠핑을 가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샤워를 대신해라 이렇게 샤워하는 거 샤워실을 끌고 가요. 아,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딱 기억에 남는데요. 그쵸. 저걸 하니까 뭘 갖다 끼워 팔든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배우들한테인데 영상을 되게 잘 만들어. On a quest for the perfect body spray, we uncovered the breezy spirit of the LA code. We discovered the earthy freshness of the deep south. Extracted the secret ingredient behind a perfect Chi-Town night. Using non-chemical propellants that don't sleep. Dude spray, make your world fresh. 여기서 이제 이 브랜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다 담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루하지 않게 담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잘한 것 같아요. 얘네들 그냥 다 동영상을 올려놨네요. 네. 동영상이 이제 먹히니까. 좋은 것 같아요. 굳이 글로 막 줄줄이 쓰는 것보다는 네. 그냥 영상 하나로. 제가 가끔씩 이제 강의할 때 네. 이 내용을 쓰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어투가 있어요. 이게 글에도 온도가 있잖아요. 네네. 네. 단어들도 그렇고 젊은 남자가 쓰는 말처럼 방금 얘기했던 그 온도를 얘기해요. 재밌네요. 오, 아마존에서는 한 달에 얼마나 팔리고 있나요? 와, 14만 불. 팔리... 한 달에요? 네. 와. 127만 5천 불이니까. 한 달에 14억. 네. 한 달에 14억인데 지금 아마존에서만 이 한 제품으로만 네. 지금 14억인 거니까.
더 이상 스타트업이 아니네요. 하긴 화장실은 매일 한 번씩은 가고 약간 쟁여놓고도 쓸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남자들이 좋다. 좋은 게 뭐냐면 한 번 사기 시작하면 그것만 사잖아요. 그쵸. 한 번 딱 고객을 잘 끌어모으면 뭐 그쵸. 신제품을 내도 잘 팔리겠는데? 오잉? 우리나라도 흥미롭네요. 이제 물티슈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아직까지는 남성용 물티슈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이런 거 이런 거잖아요. 네, 와이프라고 하면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약간 보송보송해지는 아기 엉덩이 그쵸. 느낌. 여기 딱 여기 차이만 봐도 시커멓게 만든 것부터 브랜딩을 정말 잘하는 틈새를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네요. 부디 와이프스 여자용으로 여자용 같네요. 이건 남성용이 남성용이네요. 그리고 얘 남자 거 같은 브랜드인가 봐. 약간 아까 그 병맛을 따라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약간 아마추어 느낌이 좀 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나오네. 걔는 얼마나 팔리고 있나요? 꽤 팔리네요 이것도 7천, 6천 개 이 시장이 꽤 괜찮나 보네요. 가봐요? 수요가 되게 가봐요? 들어가봐요? 괜찮을 것 같은데? 뭐가 많네요. 하나 잘 된다 하니까 우주수가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드는 생각이 미국의 그 롤 티슈가 좀 뻗센 편인가요? 한국은 엄청 보들보들하게 잘 만드는데 미국은 아프다는 느낌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근데 압도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1등 기업이 너무 셀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 게 낫죠. 안 들어가야 나. 약간 보통인 몇 가지 있는 틈새로 가는 게 낫겠죠. 워낙 잘해가지고 저것보다 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제품에서 하는 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선점 뭐 가져갈 수 있는, 차별점 뭐 가져갈 수 있는. 네, 오늘은 듀드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선은 브랜딩을 너무 잘했어요. 영상을 한 두세 개만 보셔도 와 진짜 잘했다 덜어도 살 것 같아요. 그냥 물티슈거든요. 근데 브랜딩이 짱이다. 네.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건 화장실 가는 그 행동 하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제품을 지금 만든 거잖아요.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브랜딩이 다 해먹었다.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조금 떠오르시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브랜드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탐험대의 팬이었습니다.